저 3, 4, 5, 6, 7, 8뭐 이런 거 기대하면 안 되죠. 액면 8원. 초반에 하나 붙여줘요. 별거 없어요, 정말. 그냥 다콜 따기만 하죠, 그냥. 자, 이거 먹으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하프 한번 더 쳐. 먹으라고 준 거예요. 지켜주려고. 어머, 근데 5조 갖고 왔잖아. 돈 가져온 게 5조였잖아.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아이고, 아? 이러고, 아? 아쌈, 케이. 구원패어. 그만, 네, 오른쪽에서 좀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타입이에요. 카투 같아요. 에, 어머. 어우씨, 나 이번에 쪽 빨리 갔는데? 제가 또 치면 나 또, 콜만 받아. 다행이다. 아우, 삑만 쳐줘서. 마운틴이구나. 아우, 다행이다. 전더 꼬시려고 쳤던 거든지 아니면, 마운틴도 어쨌든 스트레이트니까 좀, 아니, 근데 꼬시려고 쳤던 것 같아. 내가 하프치기를 기다리고. 그것은 나의 어반. 6, 7, 8. 하프만 또 날려줘요. 야, 근데 이걸로 일어설 수 있을까? 아직은 견딜만해. 됐네요. 먹었습니다. 저분이 먹었다고요. 뭐? 저분이 먹었다고. 내가 주어가 없었잖아. 내가라고 하는 주어가 없었잖아. 저분이 라는 걸 묵음 처리했을 뿐이에요. 자, AJ 렌터카 간만에 나왔죠? AJ 렌터카. 아, 이번에 따야, 가망성 있는데, 이걸로 못 따니, 지금 판돈이 하나도 없어서. 하프 매겨라. 하프 매기라고. 근데 그럼 뭐야,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어머. 왜 이랬어. 다 아투가 안된 거지. 자, 어쨌든, 예, 다시 희망의 발판을 놓아봤습니다. 자, 판돈이 얼마 있는지를 생각하고 개겨야 돼요, 개기더라도. 아까 초반에 날렸던 2억이, 2조가 가슴을 때립니다. 자, 7은 왼쪽에 있습니다, 현재. 자, 요거는 근데 좀 담가봐도 될것 같아요. 왜냐면, 다들 뭐 이렇게 세서, 근데 9조까지 올라왔네? 우린이 둘이나 있고, 나 플러스 안 되면 안 된다, 왼쪽. 근데 아투가 돼. 어머, 됐다. 에, 됐습니다. 그치만 제가 가진 돈이 얼마 없었기 때문에 3조만 에, 획득합니다. 그렇게 됐죠. 자, 3, 7, 까꿍, 7 가야지. 까꿍, 7, 7, 10. 콜만 받을게요. 맨날 막 치면 안 돼. 그럼 맨날 그냥 막 치는 줄 알고 내패안 좋을 때도 막 따라온다고. 죽을 줄도 아네. 이런 거 한번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도무지 땡 뭐죠? 종 잡을 수 없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심어줘야 돼. 정보를 자들이 읽기도 하지만 내가 또 만들어서 보낼 수도 있어요. 쫘쫘쫘. 별로 패가 무서워 보이진 않죠? 나의 꺾어주고요. 제 액면도 못 이기잖아, 내가. 자, 3봉인가요? 7, 3. 돈 있으면 저런 행동도 할수 있어. 물론, 제가 지금 금고에 돈을 좀 갖고 있습니다. 한, 260조? 예전에 800조 풀었던 사건 다 아실 거예요, 제가. 800조 풀었던 거, 예.
그때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그냥 800도 풀었어요. 진짜 돈이었으면 8만 원 뭐 8만 원도 못 풀었을걸? 근데 그게 또 이렇게 그 보면 그 다이아로 이렇게 결제하고 하려면 비싸요. 그거 800조고. 아유, 고마운 분 등장. You are my sunshine. 넌 나의 태양. 3, 4, 5, 6, 7. 2, 3, 4, 5. 이빨 많이 빠진 거 보단 이게 어머 어머 사슴 아파. 콜만 가요. 쿼터만 한번 그냥 분위기 찔러보게요. 찔러보게 난 다이. 하프 나가죠. 다이 하죠. 뭐 보통 이렇게 인정해주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폐 안 좋은데 막 너희 자식 나 지금 겁주는 거냐 이러고 막 덤비는 분 계세요. 겁준 거 아닌데 그냥 내 폐가 이렇다고요 하는데. 8907과 마담 중에 하나 들어오세요. 저 7과 마담 중에 하나 들어오세요. 저 돈 잘 보고요. 그래도 세게 나오던 애가 죽어서 다행이네요. 괜찮습니다. 이걸로 5조 먹었으면 괜찮았지. 자, 괜찮았죠. 2, 3, 4, 5, 6. 자, 스페이드로 쫙 그 애들 모아봐. 스페이드 4. 구도 괜찮아. 스페이드가 오른쪽에 하나, 둘, 왼쪽에 하나, 세 개 나와 있죠? 콜만 받아요. 지금 가진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안 떴어. 어쩜죠. 근데 곧 먹고 있어야 될 올인까지. 어머, 콜 받니? 아, 이래서 안 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은 이상하게 벙카에 계속 이렇게 유혹을 느끼면 안 된다. 가르쳐 드리려고 일부러 이랬어요. 믿는 사람 있기를. 고마워.